검진각 간다! 8월 9일, 8월 9일 날 방역 단계가 조정되면 즉시 이 대사관에서 청와대 그리고 고향 파주 거쳐서 임진각 간다! 간다! 네. 8월 한미 군사연습 중단하고 북미 남북 대화해서 한반도 평화 남북 철도를 반드시 이읍시다! 이읍시다! 우리 어르신 나와서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한 말씀 하세요. 네, 네. 네, 한 말씀 하세요. 일단 마이크 드릴게요. 교수님. 네. 4월 27일 날 부산에서 출발하여 드디어 오늘 금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8월 15일 날 임진각에서 남북 철도 입기를 완성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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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도. 네, 우리 성지정 신부님. 네. 네, 신부님. 네. 제가 들고 있을게요. 신부님. 지금 조금 앞으로 나와야지. 거기서 왔어요. 정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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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해방 이후에 미국이 들어와서 미국의 행사부로 부담이 생겨났고 그것이 지금 70년이 넘고 80년이 다가오도록 아직도 미국의 간섭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하나다! 합니다! 남북은 하나다! 남북은 하나다! 감사합니다. 국정 다 말씀하실 건데요. 네. 파주가 철도 연결의 중심이 되는 곳인데 이곳이 오늘 마지막이 된 게 아니라 철도 연결의 첫 출발이 되는 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생하셨고 파주 시민이 힘을 합쳐서 남북 철도 연결되는데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멋지게 나옵니다. 제일 네. 잘생긴다. 제일 잘생겼네. 네. 예, 아스코 벗으면 안 그래요. 아, 예, 끊어진 길에 이어지는 게 통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갈 길은 평화와 통일, 두 길을 함께 가는 곳, 가는 길이고 그 길에 우리 파주를 포함해서 전국민이 함께 진짜 힘차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차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미국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루빨리 평화의 생명증 남북철도를 잇고 우리 대한민국이 합의를 낼 수 있는 그날의 기약을 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눈치 보고 굴복할 때 우리 미리 나서서 개척을 배운 게 우리 역사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용가를 내려서 남북합의 이행하고 남북철도 곧바로 운행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